지금 이 순간부터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서 집합 금지 명령을 발령합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추가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설마설마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전처럼 확진자와 접촉자를 빨리 찾아내 자가격리와 치료가 진행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요. 확진자 중에는 자신의 동선이 공개될까 봐 숨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시 이태원의 클럽에 출입했던 2,000명 정도는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 해요. 서울, 경기, 대구, 충북, 제주 등에서 추가 감염 소식이 전해지자 경기도는 대인 접촉 금지령까지 내렸는데요. 4월 29일부터 이태원의 6개 클럽과 강남 블랙수면방 출입자들은 최대 2주간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감염이 확산된 경우에는 방역비용 전액에 대해서 구상처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방역당국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 새벽까지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사람에게 외출 자제를 요청했고요. 증상 발생 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힌 상태예요. 하필 이 시국에 꼭 클럽에 갔어야만 했을까? 일이 터지고 나서야 뒤늦은 후회가 밀려오겠지만요. 코로나는 20대라고 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했으면 좋겠네요. 전 세계로 확산 중인 코로나19, 그 중에서도 미국의 상황이 정말로 심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8만 명에 육박하는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지난주 마스크 생산 공장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논란이 일자 해명하는 일이 있었고요. I put a mask on. Yeah, I had a mask on for a period of time. Not too long, but I had it on. I had it on back. Backstage. 지난달 펜스 부통령도 병원에 방문하면서 혼자서만 마스크를 쓰지 않아 비판을 받았었죠. 미시간주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상점 직원의 옷에 코를 문지르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고요. 또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던 경비원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걸까요? 오하이오주의 한 하원 의원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해요. We're created in the image and likeness of God. When we think of image, do we think of their face? I don't want to cover people's faces. 마스크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You know, as far as wearing a mask goes, I don't feel any safer. And I would prefer not to wear a mask. 외신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심리에 대해 분석한 기사를 보면요. 마스크 착용은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거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심리가 있다는데요. 벌써 미국의 확진 환자가 130만 명을 넘어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의 상황이 더욱 걱정될 뿐이네요. 네, 개인 위생을 지키지 않는 거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이니까요. 우리 꼭 다시 한번 명심하고 마스크 꼭 쓰자고요.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